네, 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커서, 큐베이스의 커서가 있죠. 이 커서 이동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게 미디어 베이에서 이렇게 한두 트랙 정도 이렇게 옮겨왔고요. 네. 조금 보기 편하게 구간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빈 공간을 한번 놔둬 볼게요. 네, 이렇게. 일단 우리가 이 커서를 이동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재생을 하다가 이쪽으로 옮겨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 룰러창, 그러니까 여기 이제 눈금이 있는 여기를 룰러라고 하는데 이 룰러에다 대고 클릭을 하시죠. 그럼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요즘 버전에서 조금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눈금을 굳이 클릭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클릭하면 편하게 가는데 클릭을 하지 않더라도 빈 공간을 클릭해 가지고 넘어가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게 프로툴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흔하게 쓰는 기능인데 큐베이스에서도 그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도 바꿀 수 있고요.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릭을 그냥 클릭을 하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편할 때가 있어요. 하다가 나도 모르게 빈 공간을 클릭했어요. 근데 커서가 넘어가 버리면 불편하겠죠. 이를테면 이런 경우입니다. 재생을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빈 공간 제가 클릭했거든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축키로 제어할 수 있게 큐베이스에서 이제는 최신 버전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축키는 매킨토시에서 옵션 쉬프트 클릭인데요. 윈도우랑 통용하는 걸로 따지자면 옵션이 곧 알트이기 때문에 알트 쉬프트 클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재생을 하시다가 이 부분으로 넘어가야지라고 생각이 드시면 Alt Shift를 누르신 다음에 빈 공간을 그냥 클릭만 하시면 넘어갑니다. 너무 유용한 기능이에요, 이게. 근데 재생하시다 그냥 클릭하면 안 넘어가죠. 근데 Alt Shift를 눌러야지만 클릭하면 넘어가요. 더 이상 눈금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누르지 않아도 아주 편리하게 커서의 위치를 변경하고 커서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방법이 있죠. 물론 이제 Winding이라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긴 있죠. 근데 이거는 확확 넘어가진 않고 순차적으로 넘어가니까 확 넘어가고 싶다 할 때는 당연히 클릭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아주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이 예전부터, 심지어는 큐베이스 5에도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단축키는 없었지만 뭐냐면 설정 관련된 건 항상 프리퍼런스죠.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리퍼런스. 사실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서 살펴보는 어떤 팁만 벌써 몇 번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영상을 지금 자주 보신 분들은 아마 계속 프리퍼런스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떼어놓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트랜스포트 항목에 있습니다. 여기 유용한 기능이 여기 되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관련된 어떤 내용은 바로 여기 Locate when clicked in empty space라는 항목에 있습니다. 이게 큐베이스 5에도 있어요. 체크를 하시면요. 체크를 하시면 재생 중에 제가 밑에 빈 공간을 클릭해 볼게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요. 클릭할 때마다. 그런데 이렇게 체크하면은 유용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저도 옛날에 큐베이스 뭐 4, 5 시던 시절에 체크를 해 놓고도 해 봤거든요. 되게 불편해요. 재생을 하다가 잠깐 뭐 보려고 누르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불편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체크를 항상 항목이 들어와서 체크를 어쩔 수 없이 뺐습니다. 편할 수도 있는데 이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빼놓고 썼는데 그래서 그냥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쓰던가 아니면 와인딩을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근데 이제는 요즘 버전에는 Alt Shift 누르고 클릭. Alt Shift 누르고 이렇게 클릭.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단축키가 새로 생겼습니다. 아주 편리해요. 이 기능을 한번 알고 나면 정말 큐베이스를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작업 능률 엄청 올라가요. 네. 이거 모르고 계셨다가 요즘에 알고 계신 분들도 조금 있는데 너무 편하다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Alt, Shift 클릭하면 커서의 위치를 빠르게 이렇게 변동할 수 있다는 거. 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편리하고 꼭 알면 유용한 기능입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직이었습니다.